이번 순서는요, 화제의 중심이 되는 팀이나 선수를 비교하는 비하인드 배틀입니다. 네, 이번 주 주인공은요, 헤라자대 로하스 선수입니다. 4년 만에 복귀한 로하스 선수는 2020년 MVP를 받을 만큼 이미 실력이 검증된 선수고요. 페라자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리그 초반 올 시즌 리그를 씹어 먹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선수잖아요. 네. 서동욱 선수가 선수 입장에서 이 타자를 해보셨으니까 네. 두 선수 어떻게 좀 다른지 특징 설명해주세요. 아, 특징이요? 일단 하나의 페라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 분위기가 좋거든요. 거기에서 더 업을 시킨 장 본인인데 제가 보니까 만나보진 않았지만 처음 만난 사람도 그냥 친구가 돼버리는 네, 그런 분위기를 융화할 수 있는 타자고 로하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올 시즌이 5년 차 정도로 알고 있어요. 그러면 사실은 국내 KBO 타자들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. 그냥 한국인이에요. 한국 타자입니다. KBO 타자예요. 네. 이제 뭐 벌써부터 하나 팬들 사이에서는 페라저 여권 뺏어야 된다. 그리고 옛날에 그 데이비스 향기가 네, 좀 나는 것 같다.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면서 반응이 아주 핫하거든요. 어떤 선수였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? 처음에 이 페라저 선수가 이제 마이너 시절 초창기에는 정확도는 있지만 파워가 두드러지는 유형의 타자는 아니었어요.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웨이트를 꾸준하게 하면서 몸이 지금 상당히 좋아졌죠. 그러면서 이제 파워, 홈런 수치도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저는 이제 한국 들어올 때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뭐 제가 신경 쓴다고 달아드린 건 없습니다만 수비였어요. 일단 원래 내야수 출신이었는데 뭐 3루수도 보게 하고 1루수도 보게 했는데 내야 어디를 갔다 놔도 늘 좀 문제가 있었어요. 애매한. 그래서 결국은 외야수로 전향을 시켰는데 외야수로도 사실 그쪽에서 평가는 좋지 못했어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비 능력과 방망이, 타격의 능력이 약간은 좀 천차를 보이는 선수였거든요. 근데 지금 국내 와서 정말 역대급으로 지금 방망이를 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 수비는 보이질 않아요. 뭐 정말 뭐 수비는 이 선수가 실책을 한 시즌에 20개, 30개 하지 않는 이상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. 저도 페라자 선수 좋아해요. 아, 그러시군요. 네, 이제 시즌 초반 두 선수 모두 굉장히 핫한데 이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도 비하인드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많이 궁금해하는데 이 부분 또 아시는 게 있으신지? 네, 일단 페라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오그레디 선수에게 감사하자. 작년에 파워에 좀 중점을 두면서 하나가 오그레디 선수를 데려왔지만 송구안에 깊은 문제가 생겼고요. 그래서 조기 퇴출됐는데 그래서 하나가 올해 외국인 타자를 뽑을 때는 파워보다는 공을 잘 보는 유형, 특히 선구안이 좋은 타자를 좀 찾으려고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페라자 선수의 타격적인 특징 중 하나가 공 끝까지 보고 치거든요. 변화구의 약점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없는 유형이 될 수 있다. 요 점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. 또 재미있는 영입 비하인드를 보면요. 원래는 이 리스트에 없었던 선수라고 합니다. 그런데 플레이하는 모습을 스카우트가 가서 봤는데 상당히 매력적으로 플레이를 하더래요. 결국 그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그룹 좀 조언을 받는 그룹이 좀 있다고 해요.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인 의견을 물어봤는데 성장 가능성이 최정상권이다 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하고요. 페라자 선수 측 말로는 일본 구단 그리고 메이저리그 구단 포함해서요. 10개 팀 이상의 자신의 영입에 관심이 있었다.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. 와, 그중에서 이제 KBO 리그로 보기로 결정을 했다. 또 이상훈 의원님께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. 네. 2024 시즌에 만약 현역으로 내가 뛴다. 그렇다면 어떤 선수가 더 좀 무서울 것 같은지. 저는 제가 제일 무섭습니다. 명언을 이렇게 남겨주시는. 네, 사실 스탯을 비교해보면요. 페라저 선수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시즌은 길고요. 로하스 선수는 오랫동안 우리 KBO 리그에서 검증된 그런 선수인 만큼 두 선수의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도 계속해서 지켜보면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모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. 내가 팀의 단장이다. 그리고 외국인 타자 한 명만 이 둘 중에 영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선수를 영입하실지 궁금한데요. 페라자. 페라자. 로하스. 로하스. 1대1이에요. 저 로하스.
저도 로아스를 선택하고 있어요. 오, 검증된. 네. 저는 페라자요. 제가 외톨이가 될 줄 알았는데. 아니, 저는 페라자를 선택합니다. 저는 로아스 선수를 진정성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. 사실 로아스 선수가 MVP를 차지하고 이제 일본 프로야구 진출을 했잖아요. 이때 KT도 만만치 않은 금액을 제시를 했습니다. 로아스 선수가 상당히 고마워했다고 하고요. 올해 그 로아스 선수 연봉이 90만 달러인데요. 사실 100만 달러 이상을 채워줄 수도 있었는데 90만 달러만 받겠다고 했답니다. 그만큼 KBO 리그에 와서 KT에서 내 야구를 좀 해보고 싶다. 이런 진정성 때문에 저는 로아스 선수가 올해 더 좋은 성적을 낼 것 같다.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. 제가 페라자 선수를 뽑은 이유는요. 물론 지금 너무 잘 쳐주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라는 팀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은 분위기를 띄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경기 장면을 보면 진짜 파이팅 넘치게 이게 딱 띄우는 느낌이 들거든요. 저는 그런 걸 좋아해서 팀의 좀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선수를 난 데려오겠다. 하고 잘하셨습니다. 좋은 선택이죠. 네, 좋은 선택이죠. 페라자 선수의 이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하는 즐거움, 네,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